안녕하십니까. 김쌤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지시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지시대명사는 这, 과, 나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는 这를 활용하고요. 멀리 있는 거는 나를 활용합니다. 这是牙膏. 이것은 치약이다. 这是牙膏. 이것은 치약이다. 这是牙刷. 이것은 칫솔이다. 这是牙刷. 이것은 칫솔이다. 这是杯子. 이것은 컵이다. 这是杯子. 이것은 컵이다. 这是衣柜. 이것은 옷장이다. 这是衣柜. 이것은 옷장이다. 这不是电视机. 이것은 텔레비전이 아니다. 这不是电视机. 这不是电话. 이것은 전화가 아니다. 这不是电话. 这不是电脑. 이것은 컴퓨터가 아니다. 这不是电脑. 那是衣服吗? 그것은 옷인가요? 那是衣服吗? 그것은 옷인가요? 那是裤子吗? 그것은 바지인가요? 那是 裤子吗? 那是床. 저것은 침대이다. 那是床. 那是电灯. 저것은 전등이다. 나시 电灯. 나시 电冰箱. 저것은 냉장고이다. 나시 电冰箱. 那是筷子. 저것은 젓가락이다. 那是筷子. 저것은 젓가락이다. 那是脸盆. 저것은 세수대야이다. 那是脸盆. 盆. 那不是锅. 저것은 솥이 아니다. 那不是锅. 저것은 솥이 아니다. 那不是锅盖. 저것은
솥뚜껑이 아니다. 나 不是 锅盖. 나 不是 尺. 저것은 자가 아니다. 나 不是 尺. 나 不是 笔. 저것은 펜이 아니다. 나 不是 笔. 저것은 펜이 아니다. 나 不是 练习本. 나 不是 练习本. 저것은 공책이 아니다. 나不是书包. 저것은 책가방이 아니다. 나不是书包. 나是书. 저것은 책이다. 나是书. 저것은 책이다. 这是烟灰缸. 이것은 재떨이다. 这是烟灰缸. 这是台布. 이것은 식탁보이다. 这是台布. 这是牙膏. 这是牙膏. 这是牙刷. 这是牙刷. 这是杯子. 这是杯子. 这是衣柜. 这是衣柜. 这不是电视机. 这不是电视机. 这不是电话. 这不是电话. 这不是电脑. 这不是电脑. 那是衣服吗? 那是衣服吗? 那是裤子吗? 那是裤子吗? 那是床. 那是床. 那是电灯. 那是电灯. 那是电冰箱. 那是电冰箱. 那是筷子. 那是筷子. 那是脸盆. 那是脸盆. 那不是锅. 那不是锅. 那不是锅.
那不是锅盖，那不是锅盖，那不是尺，那不是尺，那不是笔，那不是笔。 那不是练习本，那不是练习本，那不是书包，那不是书包，那是书，那是书。 这是烟灰缸，这是烟灰缸，这是台布，这是台布。김쌤 중국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